다시 인사드립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최리나입니다. 주말 나온 미국의 8월 고용 지표가 상당히 부진했었죠. 실업률도 사실 떨어지긴 했지만 구직 포기자가 는 탓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QE 축소 시기에 관련해 시간을 벌었다는 해석도 뒤따랐었는데 시장 측면에서는 조금 좋은 재료로도 볼 수 있지만 이미 QE 축소를 당연시하던 분위기에서 지표가 너무 안 나오니까 시장도 조금은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밤부터 미국 의회가 개회되면서 시리아 사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텐데 시리아 사태 관련해서도 G20 정상회의에서 계속해서 대립각이 보여줬었죠. 미국 증시가 주말 앞두고 혼조 양상을 띨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잘 갑니다. 1970을 이미 터치한 상황, 외국인은 12거래를 연속 사고 있고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 첫 거래일을 맞아서 소폭 선물은 매도하고 있지만 이미 선물 매수 포지션이 직전 만기 이후에 사상 최대로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코스닥만 좀 지지부진하고요. 고용지표 부진, 상대적으로 일본, 중국 지표가 좋은 탓에 원달러 환율이 1090원대가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올림픽 교체한 일본은 잘 나가네요. 오늘 급등하는데요. 저희가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어디 가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얘기, 하지만 월요일 이분과 함께 하시면 그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장 보는 눈과 수익률을 일취월장 시켜주실 분이죠. 무국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기다리시던 고용지표가 일단 나온 시점인데 이번 주 예정된 스케줄 먼저 보고 고용지표 리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 주 첫 거래일 시작됐는데 이번 주 중요한 일정들이 뭐가 있나 살펴보니까 일단 맨 왼편 두 번째 줄 중국의 8월 무역 수지가 바로 따끈하게 전일에 공개가 됐고요. 맨 왼쪽 맨 아랫줄에는 일본의 7월 무역 수지도 조금 전에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물가 지표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내일에는 중국의 지표가 쏟아집니다. 8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또 신규 대출까지요. 중반에 접어들게 되면 미국의 7월 도매 재고와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가, 무엇보다 세계경제포럼 회의인 WEF가 개최가 되고요. 목요일이 이제 빅 이벤트 데이죠. 금통이 동결이 예상되지만 일단 열리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목요일입니다. 이 밖에 미국 쪽 지표 발표도 많은 것 같고 유럽 쪽에서도 산업 생산 등을 발표합니다. 이제 금요일에는 미국의 8월 소매 판매를 비롯해서 역시 생산자 물가, 또 미시건대 소비 심리, 또 기업 재고 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무역 수지 발표 표가 예정이 돼 있네요. 네, 이 중에서 또 어떤 지표에 더 무게를 두면 좋을지 또 많은 지표들이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표에 중요도를 더 둘 수 있나요? 일단 우리는 이벤트 데이니까 그 10일 날 옵션 만기 거기에서 쏠림이 어떻게 되느냐를 원 달러 갖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원 달러가 이제 1,100원 선을 마지노선으로 거주시고요. 네. 만약에 1,100원 선을 돌파하면 자금이 스위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고용지표 해갖고 지금 그 QE를 축소를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설왕설래가 많은데 저는 그 지표의 영향력은 이제 지나갔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내면 오히려 QE 축소는 할 것 같은데 이제 헤비한 수준이 아니라 라이트하게 한 100억에서 150억으로 점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오히려 시장의 반응이 요번에 연기하면 오히려 충격파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쏟아봤는데도
경기 지표가 개선되는 게 없어? 그거를 어떻게 감을 잡으시냐면, 요번 금요일날 그 미국의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월마트 주가를 좀 봐주세요. 그래서 월마트 주가가 지금 계속 다우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월마트 주가가 바닥 찍고 올라가느냐. 거기에서 약간 신뢰감을 좀, 아, 그래도 뭔가 경기가 그래도 돈을 쏘는 만큼 지갑을 여는구나.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추수감사절에서 연말이 미국의 최대 그 소비 시즌입니다. 네. 거기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제가 전번 시간에도 체크해드렸듯이 저는 우리 시장 영향력 그 14,000 다우지수 14,500만 깨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박스에서 갇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14,800에서 15,200 사이에서 갇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미국 증시가 직전 고점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오면 전체 세계 자금이 미국 본토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또 그러면 예. 안 돼요. 또 우리는. 그래서 사실 그러셨잖아요.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글로벌 자금 플로우로 봤을 때는 아시아 혹은 뭐 우리 중국 쪽의 베팅이 늘어날 수 있다고. 그게 이제 계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 미국 다우 지수는 박스에 갇히는 게 우리한테는 책으로 좋습니다. 근데 그 감각을 어디서 읽으시냐면 유로화 쪽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그러니까 이번 주는 시리아 쪽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 네네. 왜냐하면 미국 증시 쪽을 본토로 안 들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세계 시장에 미국 국채가 매도당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면 안 돼요. 네. 그냥 달러 인덱스 선호 현상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이 뭔가 이렇게 그 아시아 쪽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아시아 쪽에서도 문제가 중국과 우리하고 일본하고 헤지펀드 전략에서는 또 롱숏이 또 갈릴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주든지 갈리든지가 요번에 시리아 변수와 유가 변수에 의해서 또 발틱 운임 지수에서 가장 키포인트고 그거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요번 주는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북극곰이 온다 이런 화두로 저희가 2주 전인가 이 그림을 보여줘서 이제 그 시리아 문제가 왜 화두가 되면서 푸틴 대통령이 왜 하나의 그 이 세계 증시 무대에 다시 들어오고, 그동안에는 영향력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들어오고 거기에 시리아 변수와 이번에 시리아 외무장관이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만나러 간다. 또 이번 의회 결과 이후에 어떤 결과 나오든 오바마 대통령이 자위권을 발휘할지 뭐 이런 변수들이 로이즈가 굉장히 생길 겁니다. 그게 우리 시장한테 왜 중요하냐면 유가 변수, 원자재 변수 이런 것들의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이 그레이트 로테이션 자금이 지금 현재 시장은 그동안 인도네시아, 인도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서유럽 갔다가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지금 집중되고 있다. 이게 계속 고인, 계속 지속 가능성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거를 막아내는 게 아까 얘기한 달러 인덱스라든지 미국 증시가 아예 생각보다 급등하든지 돈이 본토,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곧 니꼬르 모다 이번 고용지표 그 발표 이후에 시장이 뭔가 아직 경제지표가 확인이 안 되고 불확실하니까 돈을 더 집어넣는 정책을 연장하겠습니다라는 유도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면 우리 롱숏 전략 미국 본토 증시 급등, 우리 증시는 오히려 다시 눌리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환율에서 바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1080원대에서 최대 1050원까지 가면 우리는 최대 2000을 넘어서 급등장이 나오는데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1085원에서 1090원에 됐다가 1100원대로 갑자기 회전하면 갑자기 해서 급격하게 한 3조 정도 산 돈 수익증이 거기 그대로 빠져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칭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벤트가 곧 뭐다? 환율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다. 또 하나는 또 아시아로 온다. 그럼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일본 증시가 급등합니다. 너무 급등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아베노믹스 정책에 신뢰도를 주면서 엔화가 103엔이 전 직전 고점이었는데 100엔을 돌파해서 103엔을 가면 또 우리는 또 약간 또 치명적이에요. 롱숏에서도 그렇죠. 숏이 될 수 있는. 왜냐면 그 사이에 그 현대차가 급등할 때 도요타 자동차가 한 3, 4개월 동안 쉬었습니다. 네. 그게 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생각할 게 굉장히 많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돈의 유동성의 속도는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의 그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 계기가 되는 변수들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8월 말 기준으로 주간 단위의 흐름을 보면 벌써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요번에 또, 동계, 그 하계 올림픽을 일본이 따가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 돈의 세계 증시의 그 기상도를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주간 단위인데, 8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의 인덱스의 변화를 예고해, 그러니까 실제 나온 데이터들입니다. 네. 일본을 보시죠. 5% 상승했습니다. 홍콩 H 시장이 5.2. 중국 시장,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해 본토 시장 들어가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먼저 홍콩 A 시장이, 홍콩 시장에 상장된 게 H 시장입니다. 그쪽이 제일 먼저 급등했어요. 네. 5.23. 그러니까 5%대 상승이 홍콩과 H 시장과 일본에서 벌써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어디죠? 러시아하고 브라질입니다. 이 두 가지 공통분명이 있습니다. 자원 생산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들이 벌써 움직였다는 건 시리아 문제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변화가 뭔가 노이즈가 생기면서 우상향이 갈 거다라고 벌써 시장은 알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흐름이 벌써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이 이번에 시리아 노이즈로 해갖고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장이 2000을 돌파해 더 가기 위해서는 아까 달러 인덱스하고 이제 미국 국채 그다음에 원달러, 엔달러 그래서 엔달러 속도가 100엔과 104엔이 올라가면 두들겨 맞는 저항대가 돼야지 그리고 또 98엔과 95엔으로 꺾여 내려가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의 그 포지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만약에 엔화 속도가 급격하게 넘어간다 그러면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의 선도주는 좀 현금화시킨 추석 전까지 현금화시켜 주는 게 네.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헤지펀드들 담당자들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고민하는 화두는 상대 가치 전략, 상대 속도 전략입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같은 구간에서 어떤 종목은 20% 갔는데 어떤 종목은 5%밖에 못 갔다. 이 탄력성을 이용하는 수익을 챙기고 이동하는 그 시가상위 종목들의 섹터에서도 롱숏 전략에서 이걸 상대 가치 전략 우리는 우리 용어로 보면 상대 탄력성을 이용한 롱숏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그게 지금 추석 전후한 마디에서 우리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차별화와 압축 전략이 강화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포인트를 읽어내시는 게 이번 시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맥점이다. 네. 그래서 요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달러 다우지수가 너무 급등하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우상향으로 가고 또 채권 금리가 3.0을 치고 나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3.0에서 두들겨 맞아야지 3.0을 치고 나가고 그때 이 달러 그 3.0과 달러 인덱스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이거는 미국 본토로 그렇죠.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감각만 잘 체크해 주시면 우리 시장의 에너지가 1970대까지 왔는데 이게 더 갈지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중립구간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립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은 계륵장 표현에서 시가상위 좀 못 갖고 상대 속도 이용한 차별화 전략을 응용하셔야지 네. 여기서 무조건 레츠고 불렀다가는 오히려 당할 수도 있는 네. 이러한 차별화를 항상 머릿속에 화두를 두시면서 전략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라 할지라도 갈 종목만 가는 여기서부터 슬림화 압축화가 진행될 거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번 주 어느 정도까지 지수를 보실까요? 무국 선생님의 예상 밴드 먼저 하단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포인트를 보시는군요. 사실 한 2주 전에 처음 뵀을 때 1900이 저항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외국인의 매수에서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다들 2000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개인분들 오해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2000이니까 뭘 사도 다 오르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그게 아니죠. 예. 지금 전에 시간에도 이 기관들은 레버리지만 한다고 그랬죠. 네네. 레버리지 그러니까 쌍두마차에 삼성전자 현대차만 오르고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들 보시면은 아니 지수는 올라갔는데 내 종목들은 왜 이러지라는 체감지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네. 코스닥 개별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심할 거예요. 지금 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동안 네. 기관들은 레버리지만 샀습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이제 그 지수로 올리면서 수익을 현실화시키는 전략으로 갈지 아니면 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야 종목이 확산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인덱스 게임만 하겠다 그럴 때는 이 종목장 갖고 계신 분들은 뭐랄까요? 아직도 추운 겨울 속에서 나만 왕따 당하는 그런 장이 계속될 거다. 그게 지수 2000 간다고 해 갖고 지금 크게 시가상위 종목들에서 수익 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보세요. 이 시장에 가장 우리가 왔을 때 선도주가 2차 전지에 SK, 그러니까 삼성 SDI하고 이쪽 관련된 2차 전지였는데, 삼성 SDI가 한 2, 3주 전 17만 찍고부터는 한 2, 3주 동안 거기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익을 안 주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때 제가 17만 원대는 오히려 삼성 SDI보다 27, 8만 원대 그 LG화학산 오는 게 오히려 10에서 15% 정도 더 초과 수익이 될 거다라고 봤는데, 이제 LG화학이 30만 원을 넘었어요. 네. 그럼 이제 LG화학이 여기서 또 추가 수익 날 때는 저는 7에서 10% 내기가 만만치 않을 거다. 그리고 그게 가져야 2천 정도 간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중국 경기 민감주의 원자재 관련주, 소재주, 그렇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 고려아연, 네. OCI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전번주 보면은 그래서 그 속도를 메꾸는가 해서 전번주는 건설주 상승 탄력성이 제일 좋았습니다. 요번주는 화학 소재주가 그 갭을 메꾸느냐가 이제 다음 흐름이 있는데 중요하고 그게 2천 가는 전제 조건이고 만약에 2천이 못 가고 한 1970에서 2천 사이에서 저항이 되면서 오히려 1920과 1900선까지 흔든다는 얘기는 레버리지 청산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건 환율이 아까 1100원을 돌파했다는 얘기고 간단히 얘기해서 롱숏 전략에 미국 봄토로 가든지 일본 쪽으로 자금이 갑자기 휩쓸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N이 100엔을 넘어서 103에 간다고 그럼 현대차 매도 돌다 매수. 예. 이 전략이 우리 시장에 응용이 될 테니까 그러면 그동안 올랐던 쌍끌이 지수 양도 전차군단의 대장주들이 조종하는 과정에서 밑에 종목이 암만 올라가 봤자 두 종목 한 3%에서 5% 조정시키면 10개 종목 10% 올려도 그냥 균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포인트 감각을 잘 머릿속에 두시면서 대응하시. 그래서 이번 주는 꼬리가 몸통 흔드는 선물 변동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선물의 그 위아래 진폭을 갖고 이번 시장의 에너지를 측정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해드립니다. 네, 그럼 지수 선물은 어디까지 보세요? 뭐 260은 지금 다들 일단 부르고 보는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260이라는 건 2천 근처까지 갔다는 네.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네. 레버리지가 12,000을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11,750원 정도, 그러니까 11,500원과 12,000의 중심값인 11,750원만 가면 꼬리 달리고 오히려 11,500원을 깨고 내려가면 그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물은 지금 하단에 아주 중요한 맥점이 255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255를 깨는 순간에 이거는 방향이 바뀐다라는 하나의 기준점을 잡겠습니다. 그럼 예. 그다음부터는 하방 공격이 시작됐다. 그러면 260과 255의 중심값이 얼마죠? 257.5. 예. 오늘과 내일은 이 257.5를 지지선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저항으로 만드는지, 이 지지선을 만드는 얘기는 현물과 선물과 프로그램 매매에서 거의 5천억 이상의 플러스 매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30분 단위다 외국인의 현물 쪽의 매매 규모랑 선물 쪽 매매 규모랑 프로그램 매매 규모를 합쳐보세요. 네. 그래서 누계가 마이너스 나오면 이건 공격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방으로. 그러면 257.5가 저항이고 250까지 열어놓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단 250 붕괴하는 순간에.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플러스 누적 순매수로 5천원 유지된다면 257.5와 260에서 그냥 요번 만기 수렴이 양 수렴되면서 양매도 세력들이 이기는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요번 선물 옵션 만기까지를 그림을 그려드려 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255, 260 중간값인 257.5가 지지선이 되는지 저항선이 되는지 그것부터 좀 빠르게 파악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255가 열리면 250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뭐 시리아 얘기하시면서 유가 얘기도 하셨고 원달러, 엔달러 뭐 볼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럼 뭘 사야 되느냐. 아까 LG화학도 3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온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LG화학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관심 업종, 또 관심 종목 얘기 곧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지표 저희가 정리한 것 먼저 보고요. 모근 선생님의 설명 들어볼게요. 계속해서 원자재 소재는 좋게 보고 계셨었는데 역시 중국 키워드는 놓치지 않고 계시고요.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다 방어주 들고 있는 게 낫다라고 통신 유틸리티 얘기도 지난주부터 하기 시작하셨죠. 새롭게 보이는 건요. IT 선순환 장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첫 줄에 등장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SK하이닉스는 3만 원 상당히 기다리셨는데 중국 공장 화재가 나버렸어요. 예. 근데 그 변수는 저는 무시해도 좋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게 가면 외국인이 그 우시 공장 화재 이후에 500만 주를 더 사더라고요. 네, 꾸준히 사더라고요. 꾸준히 그러니까 예. 전에 우리가 그 어떤 기준점을 해갖고 SK하이닉스를 누계를 보는데 전번 시간 때 1700만 주 외국인 매수가
2,300만 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죠. 보시면 6월 26일 이번에 그 종합주가 저점 찍고 계속 그 매주마다 제가 이 두 개를 보는데 SK하이닉스가 전번주에 1,700만 주였는데 우시 악재 속에서도 2,300만 주 정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얻느냐? 우리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그냥 3,000만 주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 상위 종목들 보시면 LG유플러스, 통신유틸리티죠. 코덱스 200, 기아차 이런 종목들과 밑에 쪽으로 내려가서 한국전력 보이고 현대차 보이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거나 강한 종목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좀 밑에 들어가면 이제 서울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명단에 들어오는 거를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추석 다음 주까지 이제 우리는 또 추석 대명절이 있어서 이제 마디가 형성이 됩니다. 이 마디에서 사람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럼요. 수익 난 사람들은 현금화 시켜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또 종목 다음 그 추석 이후에 찬바람 불 때 3, 4분기, 4, 4분기에서는 어떤 장이 연출되느냐 이게 이제 전체적인 화두고 고민인데 네. 저는 실적장으로 재편될 것 같고요. 네, 추석 그래서, 이후에. 예, 추석 이후에. 거기에서 IT 부품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외국인들의 상대 속도 전략으로 해서 어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가 선도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같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한일 유화라는 종목하고 그 다음에 SL이나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하고 그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제가 그림 비교하기 위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네. 이게 한일 유화 그림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를 제가 아베노믹스에 관련된 아베라는 분이 작년도 9월 달에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는 시점부터 그때 한의화는 6, 7천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총리가 되면서 아베노믹스가 꽃을 피울 때 4, 5월 달에 1차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때가 14,000 원 그리고 만 원대까지 조정했다가 다시 급등해서 18,000원. 네. 그래서 6, 7천원짜리가 52주 1년 동안 보면 한 18,000원까지 급등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초과 수익률이 나더라도 현금화시키는 게 어떻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자동차 부품에서 이 SL이나 성화이텍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속도가 다르죠? 네. 한일 유화가 급등할 때 이건 오히려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이런 차별화 전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는가를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추석 전후에서의 자동차주가 25만 원대에서 2, 3만 원 갖고 위 아래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만 원을 기준으로 22만 5천 원이 하단, 네. 27만 원 상단. 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의 선순환이 그동안 키 맞추기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못 간 게 갭을 메꾸는가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겠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저는 추석 지나서는. IT의 재편 현상이 자꾸 나올 거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아까 한일이와 그램을 반대로 이 플렉스컴이라는 주가와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작년도 5월 달에, 4월 달, 5월 달에 이 플렉스컴이 마치 한일이와 같이 6천원에서 7천원 또 놀던 종목이 네. 2만 4천원까지 금년도 그 4월 달, 5월 달까지 여러분들 이 급등한데 제가 이 박스 빨간 색깔로 건 게 저는 보름달 패턴이다라고 해갖고 눈에 다 좋아 보이는 더 이상 뭐 예, 예. 이구동성 떠드는 그래서 저는 이 보름달은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반달, 상현, 하얀달이나 금음달로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실적, 즉 이 주가 상승만큼 실적이 뒷받침됩니다. 즉 한일화도 이번에 3, 4분기 실적 이후에 주가 상승률이 더블 이상 나왔는데 실적이 더블 이상까지 나느냐 그렇게 못 가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한 30에서 50%만 증가할 겁니다. 그럼 그게 노출되면 오히려 다른 종목들의 선순환에 맡겨지면서 플렉스컴 같은 파동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걸 조심하시고요. 오히려 네. IT들의 이제 실적 재편이 만약에 이제 이 금융달 종목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플렉스컴 이 종목들은 플렉스컴, 모베이스, 테라세미콘 다 OLED나 IT 그 핸드폰, 스마트폰의 부품 관련주 또 이런 종목들에 특화한다면 베트남에 진출하기는 삼성전자 따라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네. 우리 대통령께서 베트남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 또 모멘텀이다. 지금은 나쁜데 네. 오히려 3개월에서 5개월 후에 좋을 걸 찾아야지. 지금 보름달에 갖고 누구나 다
좋다 그러면 오히려 3개월, 5개월 후에 실적 재편에서 오히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을 뭐 갖고 읽느냐? 삼성전자 갖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파동의 10월 재편 현상은 이제 자동차는 그 여러분들 그 17만 6천 원 대비해서 벌써 지금 40%대의 급등 파동이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인덱스 기준으로 14%대에서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7, 14, 20 이렇게 마디를 거놓고 볼 때 이제 137, 8만 원이 저항이 되면서 130만 원과 132만 원까지 흔드는 거는 이거는 헤지펀드의 그 롱숏 전략의 단기간의 변동성 전략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동안 레버리지 챙기고 인벌스를 이동하면서 시세 죽일 때 현대차 삼성전자를 공격하고 5만 원 정도 변동성을 유도할 때 이 시나리오가 나올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감각은 아까 환율에서 잡고 삼성전자는 135만 원 붕괴할 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5만 원 붕괴하면 시장이 안만 좋다고 해도 이거는 벌써 수업 전략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눌림목을 확인하고 다시 재매수 타임 잡는데 그때 IT 부품주들이 어떤 형태를 보여주는가 이걸 읽어내는 게 네. 10월달 3, 4분기 실적 노출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 장이 2000을 스트레이트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140만원을 넘어가는 파동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추석 마디 전환까지는 삼성전자가 이제 135만원을 지지해주고 거기서 5만원과 7만원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0만원과 142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3, 4분기 10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네. 거기에서 11조 가까운 수익이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 막 루머가 도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스마트 핸드폰뿐만 아니라 OLED나 스마트 TV 얘기를 막 가전 부분에서 생각보다 엄청난 이번에 독일 박람회에서 TV가 히트치기 시작해. 그러면서 LG전자하고 삼성전자 같이 가는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흐름을 가장 중요해 보는 건 IT 선순환이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LG전자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가 현대차, 삼성전자 같이 쌍끌이로 가면 이거는 2000을 그냥 치고 나가는 장이고 10월 초까지 이 시나리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IT의 선순환이 나오면서 그동안 4월달 꼭지 치고 나서 거의 4, 5월달 조정했던 부품주들이 다시 이제 자동차 부품같이 네. 순환되는 장이 연출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앞으로 추석 전환 시점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동차주들 이건 보름달이다. 거기에서 보름달 종목은 오히려 상대 속도를 이용한 차별화 전략을 선택하자. 네. 그 다음에 IT 부품주 중에서 SK하이닉스 저렇게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네. 그래서 그거를 LG전자나 LG지폰이나 삼성전자 이제 쌍거리에서 독일 전자 박람회 이후에 3, 4분기 10월 3일에서 5일 정도에 잠정 실적 나올 때 이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이 가는 구도가 나오는지 보자.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시장은 생각보다 쉽게 꺾이지 않고 네. 계속 올라가는 그런 에너지가 나올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시리아 이 지도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면서 뭐 가스관 얘기도 아주 일찍 해주셨었는데 오늘 또 뭐 철도 테마가 아주 강하게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건 정책적 테마로서 이제 그 가스, 철도, 유라시아 네.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포트에 뭐 50% 이상 하시면 안 되고 한 20% 한도 내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데 이런 정책 테마는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테마에 가장 짓눌렀던 부분이 남북관계 긴장관계인데 이제는 그게 자꾸 풀리면서 또 그 특히 제가 또 북극곰이 온다라고 얘기 화두가 2014년 2월 7일이 소치 동계올림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자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자꾸 발언을 할 거고 네. 이 발언 속에서는 분명히 한러가스관 유라시아 철도 그 다음에 거기에 다 자원과 연관되고 그 자원이 파이프라인에 시리아 문제 중동 문제가 연결되니까 미국과 갈등 구조를 만들면서 노이즈를 만들면서 자기 위상을 높이면서 네. 그게 곧 가스값 올리고 그다음 원자재값 올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냥 그 흐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포인트가 정책 테마로 또 개별 종목들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그 포인트 흐름은 한 10월달까지는 계속 연속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길게 보면 소치올림픽 때까지는 이 트렌드가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또 일본이 하계올림픽을 수주한 게 이 올림픽 이벤트가 네. 이 또 시장에 핫 이슈가 돼갖고 뭐 걔네들만의 리그냐 아니다. 또 하계올림픽에 또 여러 가지 성장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또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또 거기에 연관된 뭐 또 수출 기업들 예. 그리고 또 거기 일본이 여전히 또 여러 가지 핵 여러 가지 그 원자
이 노이즈가 원자력 노이즈가 계속될 테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또 반사 이익을 또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융합돼 갖고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래서 종목의 실적과 이런 트렌드가 압축되는 장이 3, 4분기 장이 아닐까. 그래서 추석 전에는 그거를 미리 생각하고 거기를 선취매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라고 전략을 짜드린 이유입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우리 무국 선생님도 어쨌거나 2000포인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데도 경기 방어주를 계속 언급하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것보다 차라리 이쪽 정리하고 뭐 하나 더 LG전자 이런 거 한 주 더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저는 분산, 왜냐하면 네. 지금 이거에 우리 시장의 가장 결정판이 우리 주체로 움직이는 장이 아닙니다. 그게 제일 그렇죠. 속상해요. 예.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동안 시장을 큰 수익을 줬던 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어. 네. 했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6월 달서부터 가장 초과 수익률을 줬어요. 네. 뭐 건설이라든지 GS건설이 네. 2만 5천 원짜리가 네. 3만 8천 원, 네. 삼성 엔지니어링 순간적으로는 7만 원 뜯겠는데 지금 네. 급등하는 이런 것 건설주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제가 왜 20% 정도는 경기 방어주 성격을 왜 현금화하는 것보다 그쪽으로 하는 경기 방어죠. KT, 가스공사, 한국전력 이런 것들이 딱 북방하고도 연결돼 있고 자원과도 연결돼 있고 네. 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은 또 그 보이지 않게 경기 방어주 성격의 배당 투자주 있지만 네. 북방 테마하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음흠. 이거를 포트폴리오상으로 분산해 놓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쏠림 현상이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더 이상 이제 막 우리가 나빠질 수 없다는 게 수익 냈다면 막 지표가 좋아서 이제는 환호 랠리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모든 더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네. 근데 그 순간에 얘네들이 스위칭 전략을 쓰면 할 말이 없거든요. 네. 아니 이렇게 3조 산 거를 계속 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거를 대비하는 거를 포트에 경기 방어주 성격과 북방 호흡으로 네. 20% 정도는 포함해 놓는 것이 내가 너무 한 방향으로 방향 갔다가 잘못했을 때 거기는 모두 엮여갖고 이걸 수습하는데 거의 3개월, 5개월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20, 30% 집어넣던 경기 방어주가 만약에 판단을 잘못해서 IT주가 물렸어요. 네. LG전자하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는 이걸 호흡을 같이 넣어버리면 네. 어떨 때는 같이 회피하면 다 같이 가고 그 다음에 KT가 올라가는 건 오히려 LG전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KT 수익률을 형성해서 생각보다 더 빠진 LG전자를 다시 추가 매수해서 다음 3, 4분기에서 4, 4분기 코스로 시소를 여러분들도 응용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네. 거기 20%는 제가 계속 경기 방어주 성격의 KT,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이런 거를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네. 만들고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 하는 생각을 투자자분들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장을 좋게 본다 해도 한쪽으로 포트를 쏠려서 꾸리시지 않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무국 선생님의 결론 한 말씀만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 이제는 경기나 실적으로 재편되는데 네.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진짜 양적 완화가 연장되는 그래서 예. 경기 지표가 이제 우려감이 표현되는 네네. 그런 상황을 가장 걱정하고 그걸 또 우리가 그 아까 월마트 주가 갖고 보지만 우리에서는 구리 가격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과 발틱 운임 지수 같이 봐서 구리 가격이 아직까지 200일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중국의 원자재 수급이 진짜 이제 성장정책 가면서 뭔가 뭐 서부대 뭐 철도 개발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증가해야 되는데 아직 여기서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구리 가격의 상승을 200일선 돌파하면서 나와주는지 보는 게 이제 1, 2주간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틱 운임 지수가 치고 나갔습니다. 이게 선행성 지표인데 이게 이제 1500선을 갖고 여기서 꺾여갖고 눌림목을 주면 안 돼요. 계속 지속성이 있는지 이렇게 보면서 네. 전략을 같이 이렇게 소업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 첫 시작 월요일 정말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전략을 주고 계신데요. 다음 주도 추석 바로 직전에 좋은 전략 들려주시길 기대하면서 무국 선생님과는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깊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장 열린 모습인데요. 주말에 이미 중국의 수출입 지표 8월 기준 집계가 나온 모습이었었는데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도 이제 막 속보로 발표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 분위기부터 보고요. 곧바로 전문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상해종합지수가 0.5% 정도 상승 출발하네요. 이미 주말에 있었던 8월 수출입 지표가 괜찮은 데 따른 리액션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8월 CPI,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통해서 추가적으로 나온 물가 지표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지표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지표가 하나 나왔고 오늘 물가 지표까지 나온 상황인데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주말에 있었던 수출입에 대한 지표가 호전세를 나타내면서 중국장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0.64% 상승한 2153.08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먼저 지난 주말에 이번 주말에 발표했었던 중국의 8월 수출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무역 수지는 200억 달러 흑자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발표치는 285억 2천만 달러의 흑자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었고 수출 총액 또한 5.5% 증가를 예상을 했었는데 7.2%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반면 수익 같은 경우 11.3%의 증가로 예상을 했었는데 7.0% 증가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무역 수지 흑자 폭이 크게 확대되는데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에 따른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금 발표했었던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중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6% 상승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2.6%와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전월 대비로는 0.1포인트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8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1.6%로 시장 예상치였던 -1.7%보다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전월비는 -2.3%였던 만큼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결국 중국의 경제 회복 기대감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요 외국계 기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2013년도 경제 성장률을 7% 초반대로 예상을 하고 있던 외국계 기관들이 지금 7% 중후반대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내일 발표했을 중국의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꾸준히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호전세 속에서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있을 중국의 강공업 생산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와 함께 소매 판매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까지 발표했었던 주요 지표들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회복 기대감 속에서 중국 본토장은 상승세를 좀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오늘 또 내일 중국의 지표들이 쏟아질 예정이라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일단 중국장은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특징이네요. 우성재 팀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중의 차트 뮤인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느 정도 이제 지수가 오전장에 좀 반짝 움직이는 보였는데요. 코스피만이 잘 영향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가요, 지금 1270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조금 상황이 가파릅니다. 코스닥은요, 소폭 밀렸습니다. 523포인트 정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조금 이제 어떤 대책,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좀 남아있는 악재부터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자, 외인 매수는 긍정적이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 동시만기가 남아있고요. 양적 완화, 뭐 연장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지만서도 아직 우려감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리아 사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외인들이 너무 많이 샀어요. 지금 3조가량의 물량인데 이거 저는 사실 조금은
털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들이 확 안 붙어주잖아요. 기관들이 확실하게 매수 같이 따라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지표들의 상승폭이 보이긴 하지만서도 확실한 개선세가 몇몇 지표들의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확실하게 조금 코스닥이 코스피가 주춤하는 순간 좀 상승폭을 키워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코스닥 실적주 중심으로 해서는 분명한 매수가 좀 필요한 그런 이제 시점인 것도 같고요. 너무 코스피 쪽으로 간다 그래서 따라가시는 거는 약간의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이 지금 최근에 수급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도요. 외인들이 54억 현재 시간으로 또 기관들이 133억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뭐 그냥 꾸준하게 매도를 8월 거의 중순부터 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네요. 지수도 고스란히 지수에도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히려 반면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외인들이 오늘 현재 시간 1369억, 기간이 478억. 이틀 동안 그렇게 팔았던 기관들, 외인이 받아줬던 물량들을 오늘 잠깐 수거하는 모습이지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투신권의 매도 물량도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죠. 펀드 환매 물량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만 보고 종목을 볼게요. 자, 프로그램.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네, 긍정적이네요. 전반적인 순 매수 자체가 8월 20 며칠이죠. 9일부터 해서 쉬지도 않고 오늘까지 8일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베이스 계속 콘탱고 상황을 6일 연속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자, 요거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조금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조금은 눈에 들어와요. 하지만 확실하게 약간 조금 무서운 거. 외인들이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그 점이 살짝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너무 비중 늘리지 마시고요. 수익 나신 분들은요. 조금씩 현금화하는 전략도 필요한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좀 놓치지 마시고 대응을 부탁드릴게요. 자,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네, 다섯 종목인데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캠트로닉스, SM 유진테크, 아시아나항공, CJCGV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손실 중인 것도 있는데요. 아직 뭐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종목들은 가져가도록 하고요. 최근에 추천드렸던 CJCGV만 잠깐 제가 네, AS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CJCGV 53,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약간 내려온 상태입니다. 1.3% 정도 상승폭인데요. 저희가 CJCGV를 52,1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네, 소폭 수익 중인 종목입니다. 자, CJCGV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영화 관객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지금 8월달 같은 2,800만 관객수, 9월달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에 따른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크게 보자면요. 이렇게 잘 가던 주가가 다시 큰 폭으로 빠졌던 주가 흐름이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조금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나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지금 요 고점 라인 부분이 한 52,000원 부분인데 뚫고 올라가 준다면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 뚫고 가면서 그 전 라인 한 57,000원, 55,000원 이상까지 가능한 종목. 그래서 조금은 CJCGV 실적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조금 관심 가지시고 대응해 보셔서 추천을 드렸고요.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종목 전부 다 홀딩하고요. CJCGV도 마찬가지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종목 다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첫 번째 종목은요. 낙폭이 과대해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인데 모멘텀이 너무 좋고요. 두 번째 종목은 추세 바닥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나 모멘텀 강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이지바이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최근에 조금 굉장히 많은 인기를 좀 끌고 있는 종목인데요. 조금 약간 오늘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상관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자, 이지바이오의 모멘텀이 무엇일까요? 지금 낙폭이 과했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지바이오 지금 이제 일본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도 마찬가지죠. 방사선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일본 제품 수입 금지를 정부에서 조금 시킨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지바이오도 반사 이익을 거두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주가가 긍정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조금 벤처 캐피탈 회사에서 300억 정도 투자금을 유치를 받았죠. 그 점이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최근에 조금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자, 주가 흐름 이제서야 좀 반등을 시작했고요. 바닥권 부터에서 지금 7월달부터 8월초까지 머물렀던 구간 5천원대 아직 도달도 못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살짝 도달한다 싶었는데 빠졌고요. 지금 오히려 오늘 추가 하락 폭이 나오는데 오히려 저는 이 종목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중기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수급상으로 체크해 볼 때도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 보자면요. 좀 기관들의 매매 패턴 자체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 크게 조금 매수는 안 한 흐름이었는데 약간 조금씩은 그래도 매수해야 되는 의지가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지만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수급 변화,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조금 두드러지네요. 확실하게 외인들은 팔지만서도 다시 수급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이 종목 아시는 분 있을까요? 경인양행입니다. 회사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하는 업체인지. 자, 추세적인 제가 바닥권 차트 추세 바닥 확인한다 말씀, 횡보라 말씀드렸습니다. 횡보. 여기 바닥권이고 여기 바닥이고요. 또 이 바닥 라인입니다. 추세적으로 보건데요. 이 라인을 따라서 움직여주는 모습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갈지자 형태를 그려주면서 잘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그럼 다음 라인은 여기인가요? 4,000원대 후반인가요? 살펴봐야 되겠지만서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나. 자, 경인양행 뭐 하는 업체인 줄 아신가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카린, 들어보세요. 사카린? 네. 사카린이 몸에 해롭지 않다고 예전에 얘기가 나왔었죠. 그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이때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한번 지금 다시 쉬어가면서 다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카린, 설탕보다 훨씬 싸고요. 몸에는 해롭지 않다고 판명의 결론이 났고, 또 하나 이걸 이용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란 말이죠. 또 하나 좀 염료 관련해서 경영량 같은 경우는 IT에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 흐름 제가 오로지 추세로만 봤던 모습이지만서도 다시 한번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조금 높는 그 바닥권의 라인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 종목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나쁘진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한번 반등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이지바이오 아니면은 경인양행 둘 중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지바이오 하겠습니다. 네, 이지바이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장의 모멘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 분명히 판단됐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 4,440원 부근인데요. 현재가 열어볼까요? 네, 4,440원은 안 보이네요. 네, 4,445원까지 사도록 하겠습니다. 4,445원까지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제가 3% 잡습니다. 3% 잡는 이유는요. 충분하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달했다가 잘 떨어지는 2% 잡고 싶지만 너무 작잖아요. 최소한 수수료 다 떼고 한 2% 이상은 먹자는 소리입니다. 꾸준하게 한번 도셔보자고요. 그리고 전 고점 라인, 전 고점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행보했던 구간 자체가 또 한 3% 이상권의 수익이 되네요. 걱정 마시고 가져가도록 하고요. 한번 보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지바이오 말씀을 드렸고요.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의 차트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전한 개인의 나홀로 사자 속에 코스닥은 지지부진하다 못해 하락 전환된 지 오래고요. 외국인이 12거래일 연속 사자 속에 연기금 위시한 기관의 매수까지 오늘 초반 같이 들어오면서 1970을 코스피는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한 일본은 2%대 급등, 원달러 환율은 1090원을 내주면서 지난 5월 저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출발 진실 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